뻐꾸기는 다른 새의 둥지에 알을 낳습니다.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 리뷰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뻐꾸기 둥지라는 말이 되게 유명하잖아요. 뻐꾸기 둥지. 네. 뻐꾸기는 다른 이제 그 새의 둥지 알을 낳아가지고 거기서 부화한 뻐꾸기 새끼가 본능적으로 그 알을 다 밖으로 밀어내고 네. 그리고 자기가 거기서 거기 둥지 주인인 것처럼 하면서 맞아요. 받아먹고 이제 살아가는 거죠. 근데 심지어 그 새끼를 보면 차이가 크기가 뻐꾸기가 훨씬 크잖아요. 커요. 네. 어미보다 더 커져요. 네. 그 새가 이름이 뻐꾸기가 아무데나 막 낳는 게 아니고 딱 한 놈만 배 한 종만 붉은 머리 오목눈이의 둥지에다가 알을 낳는데 그 알을 낳는 거를 탁란이라고 하죠. 탁란. 네. 탁란. 아이를 맡기면 타가. 네. 근데 알을 맡기면 탕란인데 탕란을 통해서 다른 알들을 다 밀어내고 태어난 선천적 죄인이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참 이게 자연의 섭리라는 게 진짜 오묘해요. 야, 이런 어떻게 보면 옛날에 그런 가사가 있었지 않나요? 뻐꾸기 둥지로 날아간 네, 김건모 노래 중에 뻐꾸기 둥지로 날아간 새. 누가 좀 라는 내 노래가 있었죠. 그리고 뻐꾸기 둥지라는 드라마도 있었어요. 뻐꾸기 둥지라는 드라마 안 봐도 어떤 막장 스토리가 될지 예상이 되는 네, 그런 느낌이죠. 자, 뻐꾸기, 탕란. 그렇습니다. 뭐 우리가 지금 오늘 할 모델이 허밍버드 벌새예요. 그냥 새 얘기를 한번 해봤어요. 관련은 없어요. 네, 큰 의미는 없어요. 그렇습니다. 허밍버드. 예, 보면 이제 허밍버드는 벌새죠. 벌새. 네, 벌새입니다. 우리 그 새 이름인 기타들이 꽤 있죠. 벌새, 허밍버드, 그리고 보통 불새라고 알고 있지만 사실 불새가 아니고 꾀꼬리. 그게 파이어볼. 네. 그다음에 또 피닉스 모델 이런 피닉스. 것들. 불사조. 또 뭐가 피닉스가 있을까요? 불새지. 그게 불새지. 그리고 뭐 또 이글 모델 이런 거 있었잖아요. 이글. 네, 맞아요. 이글 모델 같은 것도 있었고. 그렇게 보면은 새가 도부도. 꽤 많이. 그렇지. 도부도 비둘기고. 꽤 새가 꽤 많네요. 그러고 보니까 약간 네. 지저귀는 듯한 그런 느낌을 많이 표현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오늘은 벌새입니다. 벌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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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ummingbird. 벌새. 벌새. 벌새 스튜디오. 네. 엄청나게 꿀리는 음악. 벌새. 벌새. 황명음과 함께하는 허밍버드 스페셜 오늘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탕란 얘기는 왜 한 거야? 자, 그렇습니다. 자, 허밍버드 스튜디오 스펙 살펴볼게요. 416,000원. 메이드 인 인도네시아고요. 전장핀 6cm, 무게 2.19kg, 두께 110mm, 구프리트 드레는 76mm입니다. 스퀘어 숄더 드레드너, 역시 어깨 짱짱한 그런 피지컬 가지고 있고요. 솔리드 스프루스 탑에 축구판은 마호가니입니다. 글로스 피니시 적용이 되어 있고요. 맥은 마호가니 슬림 테이퍼 D쉐입 넥이에요. 글로벌 오토매틱 18:1 기어비에 헤드머신 장착이 되어 있고 너트는 PVC 재질이네요. 새들도 마찬가지. 지판은 포페로입니다. 지판 공격 반지름은 305mm, 스케일 길이는 629mm, 프렛은 20 미디엄 점퍼 프렛, 피쉬맨 소니툰 프리앰프, 소니코 픽업 장착이 되어 있고요. 포페로 브릿지에 예전에는 허밍버드 프로라는 이름으로 출시가 되었으나 지금 인스파이어드 깁슨으로 바뀌면서 허밍버드 스튜디오가 되었습니다. 자, 지금 보면은 오늘 했던 다른 에피폰들은 전부 다 지판이 인디언 로럴. 인디언 로럴로 추정되는 것들과 인디언 로럴인 것들과 이렇게 있었는데 허밍버드 스튜디오와 다음 시간에 하는 J220 스튜디오는 포페로입니다. 그래서 약간은 지금까지 했던 것보다 사운드가 조금 더 로즈우드 좋지 않을까, 그 기름진 느낌 조금 더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한번 해보면서 네, 바로 사운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그 중간에 이렇게 약간 그 중간 음역 때 그 맹맹 도는 소리가 약간 새 소리 같기도 벌새. 하고 약간 그 페이즈 걸린 것 같은 소리가 있죠? 한 소리가 있어요. 들리죠? 네. 이 소리 그치? 순간적으로 페이즈가 딱 걸려있어 이 소리가 신기하다. 이게 들리려나? 마이크로? 들려? 그렇게까지 디테일하게는 표현이 안
안 되나 봐. 이게 뭔가 그 중간 대역에만 이렇게 밴드 패스로 여기만 이제 그 페이지 걸어 놓은 것 같은 소리가 살짝 나요. 이렇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소리가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뭐 사실 대단히 기름지거나 로즈우드적인 성향이거나는 아니에요.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은데 그냥 지난 시간과 이제 비교를 해봤을 때 같은 피지컬이지만 이쪽이 조금 더 뭐 미들 대역에 조금 재미있는 요소들이 조금 더 있는 정도의 느낌. 뭐 기름진 느낌까지는 아닙니다. 어쨌든 뭐 스트로크 사운드 괜찮네요. 네. 네.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네. 차분해진 느낌이 들어요. 도브보다. 도브는 뭔가 약간 그 화하고 시원한 느낌. 맞아 맞아 맞아. 있잖아. 이건 거기에 비해서 좀 차분해진 느낌. 그 도브에서 했었던 짝짝 이거 한번 해보시죠. 네. 그죠. 그거보다 덜해. 덜해. 어, 덜해요. 확실히, 확실히 덜해. 덜해요. 일부러 이걸 되게 세게 치는데도 덜해. 덜해. 확실히 어. 덜해. 훨씬 부드럽죠. 네. 여기서도 있네. 이렇게 윙윙 도는 게. 훨씬 부드러워요. 이게 좀 더 범용적인 느낌은 더 강해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똑같이 중음역대가 조금 뭉쳐있죠. 네, 둔하네요. 살짝 좀 뺄게요. 얘는 약간 빼고 한번 네네네. 쳐볼까? 저음 중음 조금씩 빼겠습니다. 좋아요. 빠지긴 엄청 잘 빠지네요. 진짜 범용성이 좋다 얘는. 드라마가 엄청 좋네. 이게 뭔가 많이 튀지도 않고. 네, 그 진짜 네. 딱 범용성의 포인트에서는 역시 허밍버드다. 맞아요. 허밍버드는 저희가 진짜 많이 검증을 했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다 보니 역시나 이 가격대에 아주 괜찮은 가성비의 사운드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네,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하모닉스 잘해놓고 그걸 틀려? 이걸 틀리고 있어. 좋습니다. 확실히 조금 더 차분한 느낌이 들죠. 맞아요. 그 저희는 지금 중음역하고 저음역만 조금씩 뺐습니다만 하이 조금 올려주고 조금 시원한 느낌으로 가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도 네. 괜찮을 것 같아요. 자, 허밍버드 스튜디오 사운드 쭉 들어봤고 어떤 곡 들려주실 건가요? 네, 이건 저희 여름밤 소나기. 여름밤 소나기. 네. 네,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뿅.
뿅. 잘 듣고 왔습니다. 여름밤 써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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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허밍버드 스튜디오 명호씨부터 바로 한 줄평 드릴게요. 어디서나 들을 수 있고 어디서나 좀 쓸 수 있는 그 범용성이 좋은 그런 기타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산에 가면 항상 들을 수 있는 새소리 같은 그런 기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네, 산새소리라고 드리겠습니다. 네, 산새소리. 저는 이렇게 드릴게요. 허밍버드의 범용 신화는 계속된다. 허밍버드 계속 범용성에서 한 번도 뭔가 눈밖에 난 적이 없었어요. 맞아요. 가격대를 불문하고. 자,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역시 허밍버드가 해주네요. 네. 네, 명호씨 사운드 21, 가성비 16, 편의성 17, 디자인 15, 69점 나왔고요. 음흠. 저는 사운드 21, 가성비 16, 편의성 16, 디자인 16 해서 역시 69점 69. 동점이 나왔습니다. 네, 평균 점수는 69. 야, 맞아요. 아쉽게도 70점에 가닿지는 못했습니다만 맞아요. 그래도 결국에는 오늘 최고점은 역시나 허밍버드가 찍어주네요. 네, 멱살 캐리하는 가성비의 화신, 범용성의 화신 허밍버드였습니다. 자, 지금 보면은 명음씨는 편의성을 17을 주셨는데 굉장히 뭐 이렇게 어떤 범용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높은 점수를 주신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 연주감은 지난 시간에 했었던 우리 도브하고 큰 차이가 없는데 피지컬이 똑같다 보니까. 근데 이제 사운드 자체가 맞아요. 네, 우리 편의성이 단순히 착용감이나 연주감뿐만이 아니고 그 편의성이라는 거는 장르 적응력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범용성이 거기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 저희가 말씀드렸었죠. 그 부분에서 점수가 좀 더 나온 맞습니다.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네. 아, 네. 머릿속에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는 뭐 지난 시간과 똑같은데 지난 시간에서 디자인은 저는 사실 그 아까 그게 더 강렬해서 도브가 더 강렬해서 그게 17, 이거 16. 네, 명호 씨는 이거 15. 명호 씨 약간 이런 주의 디자인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서 14, 15 이렇게 나왔어요. 전 17, 16이었고.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저는 70, 명호 씨 64로 둘이 차이가 좀 많이 났었는데 이번 시간에는 69, 69 확 네, 똑같이 점수가 같은 동률을 이뤘습니다. 평균 69점 나왔고요. 자, 다음 시간에 이제 하나 남았는데 J220C 스튜디오 과연 70점의 벽을 넘을 수 있을 것인가. 제 예상을 말씀드리자면 못 넘을 거예요. 못 넘을 것 같아요. 일단 바디 자체가 그렇죠. 사실 전보 바디도 어떻게 보면은 범용성과 이제 그런 연주감의 측면에서 높은 점수를 받는 데는 약간 마니악한 느낌이 있기 때문에 허밍버드보다 점수가 높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그냥 뭐 예상일 뿐이에요. 예, 네. 해봐야 알겠지만.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가장 그래도 70점에 가까웠던 기타 허밍버드 여기까지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 에피폰 시리즈 대단원의 막을 J200으로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쿠스틱 타임스.